요 며칠 계속 눈으로 인해 가지고 하우스 문을 못 열다가 오늘 해가 떠서 하우스 문을 엽니다. 위에는 아직도 뭐 눈이 저렇게 쌓여 있어요. 근데 해가 떴기 때문에 오늘 커튼을 개방해서 애들 일광욕을 시킵니다. 아마 제라늄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라늄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일광욕이 최고입니다. 일광욕. 햇빛이 이제 온도가 높은 거하고 햇빛이 좋은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햇빛이 좋아야 얘가 광합성 작용을 충분하게 해야 적산 온도라고 하는데, 이 적산 온도가 차야 얘들이 꽃이 맺혀요. 영양은 둘째고 일단 적산 온도가 차야 돼 애들이. 그래서 온도가 광량이 어느 정도 맞지 않으면 꽃은 없겠습니다. 작고. 근데 적산 온도만 차고 일조만 좋으면 얘들은 뭐 끝없이 뭐 1년 내내 뭐 제라늄의 매력이 뭐 연중 꽃피는 게 아니겠어요? 한여름 빼고는, 한여름도 환경만 잘 해놓으면 끝없이 뭐 꽃들이 맺어 나오니까.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해가 짱짱한 게, 오늘 뭐 하우스 계속 눈은 뭐 슥슥 녹아가지고 내려오는 소리가 납니다. 이번 주가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 크리스마스 기념 주간이 들었는데, 제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나눔을 한번 해드린다고 했었어요. 나눔을, 우리 예수님 탄생 기념 나눔을 제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쁘다, 이뻐. 깨끗하게 꽃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꽃대들이 이제 계속 물고 올라와요. 올해 일이 워낙 많아가지고 분갈이를 늦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원래 정상적으로 분갈이를 9월 하순, 10월 초에 했으면 지금쯤 하면 하우스는 꽃천지일 겁니다. 꽃천지. 지금 뭐 많은 블로그나 유튜브 보시면 제라늄 매니아 분들은 지금 뭐 창가, 베란다에 꽃들이 정말 흐드러지게 피고 있을 겁니다, 아마. 엑스칼리버 너무 이뻐, 엑스칼리버. 제가 예수님 크리스마스, 우리 예수님 탄생 기념 나눔 엑스칼리버로 하겠습니다. 엑스칼리버. 내가 날씨는 보고 내가 보내드리는데, 추첨은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 추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세 분에게 내가 선물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저와 소통이 되시는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아실 거예요. 저 유튜브 구독 중인지, 또한 댓글을 3개 이상 쓰셨어야 돼요. 뭐 구매 댓글을 쓰셨던, 뭔 댓글을 쓰셨던 상관없이, 구매 댓글 3개 이상, 또한 나한테 하트를, 그 댓글이 좋아요 하트를 1개 이상 받으신 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잘 숙지하시고, 왜냐면 제가 블로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50회 이상 나눔을 했는데, 제가 뭐 이거 재료는 판매 전문도 아니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고 또 우리 와이프도 좋아하고 해가지고 소소하게 키우면서 체험을 하고, 또 제가 불면증으로 인해 가지고 잠잘못잘때이 제라늄을 관리하면서 시간 보내기가 너무 좋아 가지고 치유농업에 제라늄 키우기를 활용해 가지고 반려식물 제라늄을 통해 가지고 내가 우울증이나 갱년기 이후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떤 심적 변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뭔가 집중할 수 있으면 좋거든요. 제라늄으로 내가 지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아무튼 저한테 좋아요 하트를 하나 이상 받으셨어야 돼요. 이번에 참여하시는 조건은 댓글은 3개 이상을 쓰셨어야 되고요. 뭐 제라름을 사시려고 댓글을 쓰셨든 나눔 신청을 하려고 댓글을 쓰셨든 일단 왜 그러냐면 제가 앞으로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일부 나눔을 계속 뭐 꾸준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같이 뭐 소통하는 거니까. 근데 뭐 그냥 그 분양 때나 한번 와서 사가시고 뭐 나눔 때만 잠깐 와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계속 뭐 이렇게 꽃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면서 같이 지내자는 차원에서 유튜브 활성 차원에서 제가 나름대로 규율을 정한 겁니다. 예수님 탄생 기념 나눔 신청하시는 조건 확인하시고요. 추첨은 크리스마스 24일 날 추첨합니다. 24일 날 추첨을 하고 보내드리는 건 날씨 보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땡이를 받으면 안 되니까. 아무튼 이번 주는 예수님 탄생 기념 주간이기 때문에 저도 기분이 좋네요. 아무튼 더 많은 것을 내가 나눔을 드리고 싶긴 하지만 정말 바빠요 제가. 뭐 일일이 뭐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제가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오늘 주일 날씨도 좋고 해서 너무 기분 좋네요. 엑스칼리버 나눔 조건 잘 숙지하시고, 보이는 엑스칼리버. 이게 되게 이뻐요, 엑스칼리버가. 제가, 교배하려고 저걸 구한다고 했더니 두분 정도가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대금 지급하고, 제가 한목을 통해서 한번 긁어봤던 거예요. 아직 교배는 못했어요. 올해 꽃이 올라오면, 교배를 해가지고, 이쁜 펜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자주 소통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누구에게 행운이 갈지 모르겠는데, 저하고 소통을 자주 하셨던 분한테 행운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첨은 24일 날 저녁 8시 크리스마스 행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추첨은 24일 날 저녁 때 하긴 하는데, 요거는 기한 상관없이 25, 26, 27 올해가 가기 전에만 연락을 하시면 내가 보내드릴게요. 다른 때는 뭐 연락 바로 안 하면 내가 안 보냈어요. 그 유튜브를 다안 봤다는 얘기거든요. 끝까지. 그 나눔 조건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요번 거는 내가 예수님 탄생 기념 나눔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만 연락을 하시면 그 추첨하고 나서도 기한을 주겠습니다. 늦게 보셔도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요. 아무튼 또 다른 좀 이따가 내가 재라는 밭대기 삽목을 할 건데 그때 한번 또 영상 찍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